안녕하세요, 누리입니다.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지금은 일본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에요. 저는 일본 하면 꼭 먹어야 할 것 중 하나가 편의점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편의점 세 곳 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해요. 패밀리마트, 세븐일레븐, 로손을 다녀왔습니다. 엄청 많죠? 일본 편의점에서는 한국만큼이나 PB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PB 상품들과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여러 가지 집어왔어요. 그럼 일본 패밀리마트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? 짠! 과자 코너에서 이게 제일 궁금해서 가지고 왔는데 빵빵 김양이 확 나고 짭조름한 소금맛 때문인지 계속 손이 가요. 사진만 봐도 마시멜로에 초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뭔가 퐁신퐁신 맛있게 생겼어요. 생각했던 그 맛이에요. 마시멜로에 초콜릿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달고 쫀득쫀득해요. 제가 편의점에 가면 푸딩을 꼭 먹는데 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굿모닝콜이라고 아세요? 꽃보다 난작급으로 되게 오글거리는 일본 드라마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요런 푸딩이 나오더라고요. 계속 드라마 곳곳에 나와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맛일까 궁금했는데 비슷한 걸 팔더라고요. 푸딩인데 뭐랄까 되게 고급스러운 우유 푸딩이에요. 바나나 푸딩입니다. 확 하고 바나나 맛 우유 냄새가 나요. 야들야들한 푸딩의 식감을 기대를 했는데 약간 그런 건 아니고 무스 케이크 같은 그런 부드럽게 넘겨지는 그런 푸딩이에요.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카라멜 크림이 아니라 초코 시럽 같아요. 맛은 바나나랑 초코랑 뭐 잘 어울리니까. 얘는 타르트처럼 생겨서 가져왔는데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타르트네요. 제가 편의점에 가면 제일 궁금한 게 빵 코너랑 도시락 코너인데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와, 크림 장난 아니다. 흰색 크림은 생크림이고 아래 있는 크림은 슈크림 같은 크림이에요. 한국이 붕어 사먹고 같이 생긴 빵이길래 가져왔어요. 이 보라색 봉지 말고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더 맛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흐물흐물해요. 응? 식감이 새로워요. 껌 씹는 것처럼 쫀득쫀득한데 크림도 묵직해서 뭔가 입안에서 뭔가 맛은 슈크림 맛이에요. 비슷한
딸기맛 물이에요. 개인적으로 복숭아물보다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말을 표현하기가 어렵다, 그치? 수고했슈. 수고했슈. 이게 더 낫지? 훨씬 낫지. 이건 근데 음료수인데. 물이 아니야?